Market Publishing, and we're in October 2017 under the beautiful Brooklyn Bridge. And today we have a little special time inside of our booth. And this exhibition aims to introduce Korean photography with the concept of memories and memento.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two parts and shows Korean photography past and present through the archive documents of Seoul and contemporary photography works. And here is the Mi Jung Dan. Hi. And here is the Mary. Hi. We're going to ask a few questions and talk about our exhibition. 메리가 이민 1.5세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 메리가 실제 살지는 않았어도 서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카이브 사진들, 옛날 기록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So yeah, I wasn't exposed to a lot of historical pictures of Korea, so it's really exciting to see all these archive images. Especially the changing landscapes of Seoul and daily lives of the people. It's very casual and it's just very interesting to see how fast Seoul has changed since then. It's just really intriguing. 혹시 제일 좀 눈에 띈다든지 이거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한 사진이 혹시 있나요? Yeah, I have two things. First one is about the female students. I like the school life and or like the women in university, high school. That interests me because I love looking through my mom's photo album from when she was a student. And it just kind of reminds me of her environment, how she grew up. So that makes me think of my roots better and just imagine better how things must have been like back then. And then the second part I really love are pictures of the children playing in the playground, just walking around, having fun. I connect with that a lot because I came to America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So I connect with a lot of the childhood memories from Korea. So yeah, it's just really blissful to see that. So what is the intention of this exhibition and what do you guys wish for the international audience to get out from this? 사실 이게 컨테이너 하나에 다 담겨지기는 했지만 이쪽과 이쪽이 좀 두 개의 전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 1에서는 특히 서울의 어떤 도시 경관, 그러니까 그 도시의 풍경을 위주로 보여주는 사진들을 공공기관 아카이브에서 셀렉트를 했고요. 이제 이쪽 왼쪽에 지금 메리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사진들 역시 공공기관에서 아카이브에서 뽑은 사진인 건 동일한데 훨씬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주로 골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공기록물 사이사이에 보시면 텍스트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면 에피소드를 따로 물어보고 그걸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좀 일부분 보셨을 텐데 영상 같은 경우도 서울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변화를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공공기록물들은 사실 목적이 되게 분명했을 거예요. 처음에 사진을 찍힐 때 뭐 예를 들면 시장님이 어디 시차를 간다든지 아니면 도시가 개발돼야 되고 계획되는데 건축적으로 그걸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든지 그런 용도로 아카이브에 계속 잠들어 있었던 사진들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진들이 그 용도 이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나 역사를 얘기해주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한 스토리라든지 그런 코멘트 같은 게 함께함으로 해서 좀 더 어떤 완벽하게 당시의 삶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구성하게 됐습니다. So what was the exact usage of the photos when these were taken? And do we have any idea who took these pictures? 사실 이제 여기 특히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록 사진이지만 그 사진들의 용도와 다르게
되어 있는 사진들을 다시 골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앨범처럼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다 보시고 이쪽 뒤에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앨범을 보시면 여기에 본래 사진에 찍힌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캡션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관객들이 와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사진이 저 아기가 사과를 들고 이제 빨가벗은 채로 앉아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이의 탄생처럼 이렇게 배치는 했지만 실제로는 1964년에 우량아 선발대회 때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60년대, 70년대 서울의 그 뭐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통통하면 부의 상징이고 예쁘고 이래서 그런 콘테스트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중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여기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여자아이들 3명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저런 명절 같은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사진을 찍는 경우가 한국에서 종종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실제 저 사진의 용도는 이제 영국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시청에 그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안에 어떤 트릭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구성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본래 그 사진의 실제 용도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좀 두 가지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So how do people's memory and archive relate to each other? 사실 기록물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의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사진들인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기록물들이 그 용도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이라는 건 너무 잘 변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한다고 그래서 이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억이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진들 사이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됨으로 해가지고 더 명확하게 그 시대를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어떤 하나의 한 개인의 기억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기록물이 단순히 그 목적, 생산의 목적에만 쓰여진 채로 잠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두 개의 균형을 연결하는 것이 어떤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관계 맺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Alright, so we talked about this archivist of our exhibition. So we're gonna go to the next booth, which is contemporary booth next. Thank you.